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, 이 제도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학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 내용에 한번 답변을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. 직장 다니면서 이 학점 은행제 병행을 알아보고 있어요. 학점 은행제로 학위를 따도 일반 대학처럼 4년제 학위로 인정을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. 과정 시작 방법하고 1년 만에도 취득이 가능한가요? 가장 빠른 학위 취득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. 아무래도 일반 정규 대학을 다니시거나 뭐 방통대도 있을 거고 사이버대도 있고요. 보통 고졸자분들이 4년 자기를 따는데 거의 4년 휴학을 안 하는 조건으로 연속으로 다녔을 때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. 자, 이 학점 은행제 같은 경우는 4년제 학위 과정을 가장 빠르게 1년 만에도 취득할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. 물론 1년 만에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. 그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플랜을 잡으시면은 1년 이제 6개월에서 이제 2년 정도 플랜으로 잡고 진행을 하셔갖고 학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랜 학습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학점 은행제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학위죠. 그렇다 보니까 4년제 학위와 동등학력입니다. 동등학력으로 인정이 되고요. 뭐 취업하실 때 4년제 졸업장 동일하게 내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4년제 학위를 따는 방법도 있겠지만 2년제 학위를 취득하고 이어서 4년제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너무 좀 기간이 오래 걸려서 지루할 수 있다 보니까 먼저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. 2년제로 단기간에서 2년제 학위 따고 학위 연계를 통해서 또 4년제 학위도 취득할 수 있는 플랜이 있으니까요.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학과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문 컨설팅을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하단의 카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. 대학교나 이런 이제 뭐 방통위원 사이버대는 그 해당 대학교 뭐 총장 명의로 해서 졸업장이 나오게 되는데요.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. 대학의 그 장에 의해서 나오는 졸업장이 첫 번째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해서 교포 장관 명의로 해서 나오게 되는 학위가 있는데 대부분 이두 번째 학위를 많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.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보통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신다라든지 이직 또는 진급 또는 대학원 진학 뭐 편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점은 이제 학위 취득 과정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추후 이제 최저학력 이제 이력서에다 기입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그때는 만약에 4년제 학점을 땄다고 할 경우에는 4년제 졸업으로 최저학력 기입이 가능하고 이 대학교가 아닌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해서 학점은행제 명칭을 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뭐 블라인드 그런 테스트도 많고 대학교 네임보다 그 보통 최종학력만 따시는 경우들이 많고 차라리 학위를 따서 관련된 이제 자격증 있죠? 예를 들어서 뭐 산업기사라든지 이런 기사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시는 게좀더 취업이나 진급에 좀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좀 기간을 아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까 뭐 1년 6개월에서 뭐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빨간색 펜으로 좀 적어볼게요. 이 플랜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서 자격증 그리고 독학학위제, 독학사 이세 가지를 동시에 병행을 하셔야 되고 온라인 과정으로만 진행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3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. 그 부분 참고하셔갖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한 학기 최대로 들수 있는 과목들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제 1년 이수 제한 학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자격증은 어떤 걸 취득을 해야 될지 또 취득하기 이제 쉬운 자격증도 저희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그런 자격증과 더불어서 독학사라고 해서 1단계부터 4단계 시험이 나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플랜을 받아보시고 뭐첫 번째 플랜은 1년 6개월 플랜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2년 플랜
세 번째는 2년 6개월 플랜. 하다 보니까 자격증 있는 독학사를 전혀 못할 것 같다, 나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온라인 3년 6개월 플랜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시작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빠르게 먼저 한 학기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.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전문 상담이 당연히 필요시 되다 보니까 하단의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가장 빠른 학위 취득 방법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